몬스터 영화에서는 이제 크리어처, 그러니까 만들어진 가공의 존재를 뜻하는데, 저는 그 존재가 우리의 공포, 그 존재보다는 그 몬스터가 우리의 공포를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.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물개라는 거가 저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 저희 한국에 있는 궁이 있는데 궁에서 포효를 하는 것을 상상했어요. 그러면 이거를 어떤 모습일까 고민을 하다가 되게 관객들한테 되게 리얼하게 받아들이길 바랬습니다. 그래서 그 세대에, 그 시기에, 1950년대의 그 시기에, 1500년대의 그 시기에 있을 법한, 그 다음에 한국의 궁에 어울릴 법한 몬스터를 만들고 싶었어요. 물개를 처음에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형태를 처음에 어떤 모습이 만들어져야 될지를 한 6개월 정도를 디자이너랑 작업을 했어요.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인 것도 되게 중요해가지고 우리 물개가 처음에 절벽에서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다리의 근육이 되게 발달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발달돼 있고 그러니까 그 절벽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골목을 들어갈 때 이렇게 물개가 드래프트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다 이제 물리학적,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관객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,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논리와 그 다음에 아티스트적으로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가졌을 때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느껴지고 그 다음에 혹은 연민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.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는 어떤 장르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사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대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그런 걸 사극이라고 하는데 사극을 만드는 일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액션 영화를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사극에다가 액션까지 하다 보니 조금 더 힘들었습니다.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 다음에 작업이 끝나면 컴퓨터 그래픽만 제가 14개월을 하고 3년 동안 만들어진 영화입니다. 다 만들고 나서는 되게 허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, 무언가 큰일이 끝났을 때 어떤 상실감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페스티벌에서 영화를 상영하게 되고 그걸 사람들이 보고 재밌고 즐겁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다시 힘이 생기고 다시 다음 작품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.